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혹시 이것이 직무유기죄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은 이전에도 과연 감사 청구 개시 여부에 관해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사보임에 관해서 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야말로 사전에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신고리 오리콕이 공사 중단했을 때 수천억의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감사 청구해서 감사 개시하는 거 과연 경호 비용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무슨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알고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이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